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케이가 될게요. 충실한게. 왜? 아들만 아니었으면 15년 동안 군만두만 줬을 거다. 악몽이라면 다행, 현실이라면 극악무도. 자루에 묶인 채 죽 한 입 먹게 해주면 개가 되겠다는 아들. 용서를 미는 건지 당신은 내 운명이라는 건지 분간할 순 없지만 아버진 여전히 냉랭하십니다. 이번엔 사다코로 변신한 아들의 역습. 자, 17년 동안 엄마 없이 아내 없이 살다 애정결핍에 걸린 두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늘 혼자 생일을 보낸다. 헤어진 연인을 3년 동안 못 잊는다. 혼자라는 생각이 3분 동안 계속 떠오른다. 아, 자,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이분들과 비슷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애정이 충만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 이상을 보게 될 최강의 코미디. 화장지 길이를 재봤는데 무려 50m에서 8m나 부족합니다. 10번 닦을 분량이 모자란다 이거죠. 아버지의 직업 소개해드리죠. 오로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불량 상품 적발한 후. 사람들이 이거 아주 몹쓸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만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구만. 이렇듯 대접받고 돈 뜯으며 빌딩까지 구입하신 자칭 사회사업가신데요. 햇빛 쨍쨍한 어느 오후 문 남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꿰어차며 등장한 늘씬한 미녀가 17년 동안 여자라고는 없던 아버지의 집에 이사오면서 바람 한 장 모험담은 펼쳐집니다. 사장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가 봐요. 아, 보셨구나. 빨래처럼 널린 공갈 협박의 표창장. 아니 쑥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숨겨 놨습니다만은 하고 또 주신 분들이. 그녀의 등장 이후 동작 빨라지셨습니다. 아참, 아들을 잊고 있었군요. 원래 꽃이란 건 남자가 드는 겁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 기뻐하셨다가 청개구리 같은 지 골라하는 바람에 매일 두꺼비 그려진 술 병째 마셨다는 아버지.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난장 또 누굽니까? 누구시? 전 남편이에요. 혼자 이사하기가 벅찰 것 같아서. 아버지? 오호, 전 남편이라. 모처럼 의기투합한 아버지와 아들 작전에 들어갑니다. 작전명 아버지 불 굴러가유. 눈빛 번쩍 손발 척척. 마무리 인사는 우아하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누나 주치겠지? 나머지 짐들은 제가 다 정리해 놓을게요. 오늘은 그녀의 카페 개업식. 기회는 이때다.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 손님들을 불러모은 아버지. 그녀에게 후원 점수를 취득 중입니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그리하여 머리짠의 아들의 반격은 애정결핍 제대로 살릴 동정심 유발 작전. 야 고맙다. 야 고맙다. 야 동현아 생일 축하해. 야 고마워. 이제 본격적인 연기 들어갑니다. 엄마. 자 연기 끝. 행동 시작. 엄마. 슬슬 채워지는 애정 에너지. 하지만 달콤함은 미안하다. 매우 짧았습니다. 다짜고짜 입짓기 반칙 기술을 적용. 두 번 다시 입단짓 못하게 만드시는 아버지. 제가 샴푸 있을게요. 분위기 급반전. 아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 통째로 접수하는 아버지. 더구나 마지막 일격은 평생 잊지 못할 무시무시한 무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난 괜찮아요. 이제. 가도. 아니 아버지 난 괜찮아. 이 정도가 무슨 무기냐 하시겠지만 케이크 속엔 고정용 받침대가 들어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 아들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가슴 더 내밀고 호흡하시고. 운동도 안 했는데 심장 뛰는 아버지.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아들의 폭탄 발언. 그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 보자예요.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 물러설 곳 없는 사각의 링 위에 올라섭니다. 힘을 앞세운 아들. 이에 연륜으로 대적하는 아버지. 결과는 물론 연륜의 압승. 그러나 적군은 곳곳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니? 네, 그 미비 씨가 너무 취한 것 같아서 2차 가려고요.
너무 취해서 2차를 간다? 지금 너희들은 막 가자는 거니? 그게 아닌 거야 형님. 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이럴 때만 더없이 다정해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 오늘따라 유난히 닮아 보입니다. 아버지,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녀도 슬슬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되지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주든가. 아, 제가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돼요? 아, 정말 섭섭하다. 이젠 내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 같은데.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부부 사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이런 애정결핍 말긴 아버지를 건드렸으니 성할 리 없습니다. 새로 개업한 고깃집으로 모든 손님을 빼돌린 아버지는 이렇듯 심리적 압박감을 잔뜩 준 후 화해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 배구는 저수지에 나가가지고 아주 산박하게 개고기 반마리만 뜯읍시다.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공짜자작작. 요거 한 방에 안 웃은 여자 없다는 아버지, 이번에도 대성공. 이 정도 진도면 비상사태. 그날 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집안 살림 도 같은 아들은 17년 동안 갈고 닦은 바느질 솜씨로 아버지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합니다. 일명 아버지와 함께하는 봉제 인형 놀이. 아버지! 제 아무리 애정결핍과다 여자가 그립다지만 당군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사건. 그럼에도 불구 아버지는 모든 허물을 당신께 물으며 약 13개월 만에 삼겹살을 구워주십니다. 그런데 솔솔 뿌리는 이건 또 뭐람? 이건 뭐예요? 정육점 김 씨가 고기 맛있으라고 준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는 게 아버지의 철칙. 그거 강력 수면제였답니다. 자루에 꼼짝없이 묶인 아들. 수면제를 왜 나한테 아유? 난 뭐 고기 먹였어요. 모처럼 한 입 먹은 고기 과부하 일으키고.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아버지. 우스. 아버지, 죽한입만 먹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들만 아니었으면은 15년 동안 군만두만 줬을 거다. 이리하여 애정결핍 두 남자의 전쟁은 더욱 가열차집니다. 고추, 파, 마늘, 생강, 눈물, 콧물, 온갖 매운 양념 버무리다. 아이고 뭐니? 지 먼저 당하고. 극기야, 그 맵디 매운 덩어리를 아버지 속옷에 꼭 싸들이는 불현 막심한 녀석. 어찌나 맵던지 지팡이 신세까지 지게 된 아버지. 아들은 연기인지 진짜 잘못 뉘우치는 건지 각서까지 써보이며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쇠창살에 매달려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이라고. 야, 나와. 네. 자, 마냥 웃고 나니 두 가지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첫째, 애정결핍 증상이 오래가면 괴물이 된다는 것. 둘째, 치료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